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쌍꺼풀 재수술을 성형외과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왜 쌍꺼풀 재수술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일까요? 한 번에 예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쌍꺼풀 수술이 아주 흔한 만큼 또 만족을 또 못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눈 앞쪽이 이렇게 두껍고 전체적으로 두꺼운 분이 오셨다면 이 눈을 어떻게 얇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안쪽입니다. 중간 부분은요, 여유분의 피부가 그래도 있어서 라인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눈을 좀 더 떠지게 하고 지방이식을 해서 덮이게 하면 충분히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쪽입니다. 만약에 앞쪽은 그대로 있고 중간만 얇아진다면 더 미운 모양이 될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쪽을 얇게 교정하는 게 관건인데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내안각 자체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피부가 덮어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법이면 이렇게 앞쪽부터 두꺼운 쌍꺼풀을 얇게 시작해서 교정이 가능한데요. 앞에가 얇아져야지 중간도 얇게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가 두껍게 남아있으면 얇게 하는 수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